어때? 풀어보니까.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게 좀, 모던함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편적인 문제를 살짝씩 벗어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수트는. 그러니까 막상 시험 보면,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나 문제집 풀면 좀잘 푸는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비슷한 패턴의 문제들을 많이 풀다 보니까. 문제집이 되게 그러거든요. 근데 시험은 안 그래요, 수트는. 그러니까 수원은 풀면서도 되게 문제집이 좀 어렵다라고 했다가 시험도 약간 문제집이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못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수트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인 문제집에서 유형을 이렇게 풀다가 되게 비슷한 패턴을 많이 풀게 되는데 시험을 막상 보면 아는 문제를 틀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만 살짝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되게 간단하게 바꿔요.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였어 라고 하면서 못 푸는 경우 되게 많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 유형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11번부터 볼까요? 자, 함수 F랑 G가 있는데 이렇게 써있네요. 리미티. 자, 부탁이 있는데 시험 볼때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 좀 보세요. 나중에 선생님 알고 봤더니 마이너스 무한대였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저것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틀려와요.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2fx 더하기 3의 gx를 했더니 얘가 100이랍니다. 이렇게. 숫자 되게 크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x 2의 gx 분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내가 보기엔 얘는 그냥 페이크잖아요. 페이크지. 아니, 여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냥 이렇게 써도 되죠. 리미트. t를 써도 되는데 그냥 x 쓸게요. 만약에 x가 그냥 무한대로 갔으면 얘 또한 무한대겠죠. 이렇게. 같은 얘기인 건 괜찮아요. 그렇죠? 저렇게 돼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 얘가 무한대로 갈 거야. 근데 숫자를 수렴해. 안 나와요. 그럼 뭐밖에 없지? 이거밖에 없다고 했어. 분명히 이렇게. 그렇죠? 그럼 g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저걸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원래는 여기 있는 함수를 하나로 함수로 치환해서 여기다 집어서 푸는 건데 그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분명히 내가. 그게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무한대로 가는 건 어떻게 해요? fx를 앞으로 이렇게 묶어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긴 2가 남고 여기는 3의 fx분의 gx 형태를 만들어라. 근데 걔가 수렴했다. 이런 얘기라고요.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어디로 가요? 커져요. 그럼 수렴할 수 있는 케이스는 뭐밖에 없어요? 얘가 소멸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가 커지고 하나가 소멸해야 비등비등하게,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패턴으로. 됐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얘가 0으로 간다는 사실이니까. 알수 있는 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x분의 gx의 극한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다라는 거죠. 될까요? 까먹을 때 됐지. 저 패턴 문제 아는지 좀 됐으니까. 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네, 무한대분의 무한대 나누자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x 나누세요. 1, 2의 fx분의 gx. 3 빼기 4의 fx분의 gx.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계산하시면 돼요. 집어넣어서. 1, 2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 3, 4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 계산은 내가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13번으로 갑시다. 자, 여기도, 자, 조심해야 되는 게,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 X가 앞에 딱 하나씩 써 있어요. 그죠? 조심. 그 다음에, 루트. 여기에서, 여기에 AX 플러스 B를 뺐더니, 이게 중괄호였군요. C. 왜 만족하는 ABC의 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예요. 상수. 그럼 수렴했다는 얘기네요.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패턴이죠?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갈까요? 무한대로 가고. 한 번에 갑니다. 밑에가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내가 조심하라고 했다. 여기 X 있어요. X 있고. 자, 여기는 그냥 바로 계산할게. 제곱이어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뭐, 좀더 빨리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적었어요. 자,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분자가 어떻게 되냐면, x는 한꺼번에 넣으셔도 되는데, 여기부터 계산할까? 자, 얘랑 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1 빼기 a 제곱에 x의 제곱인데, 하나 더 있다고요. 이렇게. 괜찮죠? 그다음 여기도 4에서 2의 AB를 빼고 X인데 하나 더 있다고요. 이렇게. 그 다음 네. 10에서 B제곱 빼고 X가 되겠죠. 근데 이미 눈치챈 사람도 있을 텐데 분모의 최고 차수가 몇 차예요? 1차예요. 근데 얘네들이 살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없어져 줘야지. 그러니까 얘가 0이고 얘도 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수렴한다고요. 끝났잖아, 그러면. 자, 거기 뭐 A가 양수냐 음수냐 이게 좀 되게 궁금한데 이미 위에서 결정하고 왔어야 돼요. 왜? 생각해봐. 여기가 A가 만약에 음수였으면 얘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였을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서 A가 양수다라는 걸 확인하고 오셨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0이니까 A가 얼마? A가 1. 여기다 넣으면 B가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한번더 적을까? 나누면서 한번더 적읍시다. A가 1. B가 2라는 거 확인했고, 나눌게요. 그럼. 쟤네 다 날라갔다 생각하고. X가 무한대. 자, 여기 밑에는 이렇게 되겠죠. 1, x분의 4, x제곱분의 10. 여기는 a니까 1이 남을 거고, x분의 2가 남겠죠. 그럼 날라갔어. 날라갔어. 여기 뭐만 남아? 10 빼기 4가 남겠죠. b가 2예요. 그럼 밑에 0, 0 하니까 밑에 2 남았고, 위에 6이니까 얘가 C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풀었었던 건 보통 저게 X가 없고 계산했을 때 여기만 날라갔었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죠? 근데 한 단계를 더준 거야. 둘다 날려버리는 거지. 자, 15번. 자,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gx래요. 아니, 그럼 그냥 쓰자고. 여기 fx가 있어. 3차래. 이렇게. 뭐가겠지? 점점점점점. 그럼 g라는 게 뭐라고?
X축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라고 해요. 이렇게. 됐지요? 그럼 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요게, 자, 부호중심, 요걸 거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이것도 뭐 거의, 약간, 문자장난? 형태예요. K일 때, K가 얼마냐? 라고 물은 거야. 잘 봐. 보세요. 일단 여기 뭐가 보여? 어, 여기 0으로 가네. 이렇게. 그죠? 맞아요. 3차야, fx가. 그럼 얘도 0으로 가야 되지. 괜찮아요? 그 얘기는 뭐야? f1이 0이다. 라는 얘기죠? 그럼 좋아요. f1이 0이야. 그러면 fx는 이렇게 씁시다, 일단. x-1이라는 애를 가져. 그 다음에 여기다 내가 뭐, x제곱에 bx 플러스 c라고 적을까요? 잠깐. 이렇게. 적었어. 돼요? 아니면 여기를 잠깐만 f1의 x라고 적을게. 이따 바꿀게. 이렇게. 쓰기 귀찮아. 돼요? 그럼 여기서 얘로 gx를 만들어봐. gx가 뭐라고? 아, fx-2라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가 x-3이 되고 얘가 2차야. 얘 써, 그냥. 괜찮아. 쓰자고요. 당황시킬 테니까 상관없잖아. 되셨어요? 됐지? 좀 이따 계산할 거야. 여기다 얘 넣어서. 근데, 여기 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gx가 6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어? 적어볼게, 얘를 다시. 집중해.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gx에다가 이걸 쓸게. 이렇게. x-3에 f1에 x-2라는 2차가 들어가겠지. 그런 다음에 다시 fx를 했는데 걔가 k로 수렴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얘 때문에 또 여기가 0으로 갔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또 0으로 가니까 우리는 f3이 0이라는 사실을 또 알아버렸네. 내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겠지. 아, 그러면 fx를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x-1, x-3, x-α. 아까 미지수가 두 개였는데 하나로 줄였다. 자, 이 알파 뭘로 구한다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대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gx도 구하셔야 됩니다. 얘가 뭐라고? f의 x-2라고. 그럼 여기가 x-3, x-5, x-2-α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듣고 있는 거지? 보고 있는 거지? 자,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gx 써야지. 여기다가 x-3 x-5 x-2 -α 분의 fx x-1 x-α. 그럼 다 지워져. 다 지워져. 그러면 계산할까요? 1 넣었으니까 여기가 밑에가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3, 아니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여기가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데, 걔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알파만 구하면 돼요. 자, 늡시다. 마이너스 4를 이쪽에다 곱해야 할까? 그러면, 뭐,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합시다. 1 플러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2. 4를 곱한 거야. 마이너스 넣어줬고.
그러면 1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알파 이렇게 넘기면 알파가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이렇게 잘 구한 것 같죠? 네. 그럼 끝났어. fx가 뭐가 된 거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gx는 뭐가 된 거야? 두 칸씩 미루자. 3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요거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포인트가 뭐야? 이 문제의 포인트 일단 0이 됐다고. 3을 넣었다는 건 두 칸을 옮겼기 때문에 여기도 0이 된다는 사실을 주고, 그럼 여기 또 3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겠네? 해서 이것만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어렵잖아. 저기를 만찬, 처음에 해산함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면 되게 힘들어져. 생각보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3 넣어서 계산하는 거니까 어차피 인수로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자, 18번으로 갑시다. 야, 계속 활용이 문제지. 활용 문제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답지를 보셔도 돼요. 모르면. 근데 제일 구질병이 뭐냐면 답지 보고 아 알겠다 하고 그냥 넘기면 안 되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풀어봐야 돼. 어떻게 풀었나라는 게 기억이 나야 된다고. 그래야 남는 거야. 18번. 벌써 또 비몽사몽 모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신 차리고. 자, 다음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2인 종이 테이프를 선분 RQ를 접는 선으로 해서 접었어. 꼭지점 B가 선분 AD 위에 점 P에 오도록 접었을 때 AP를 X, BQ를 Y라고 했을 때 이거를 구하는 거야. 생각보다 간단할 수도 있어. 아닌가? 간단할 수도 있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하라는 게 이거잖아. 리미트 x가 0으로 가. 그럴 때 x, y만 구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우선은 내리면 요 길이가 일단 뭐야? 이쪽이 y면 접었으니까 여기도 y지. 맞아요? 여긴 뭐야? y 빼기 x죠. 이건 높이니까 2겠지. 이렇게. 맞나요? 그럼 y제곱이 4에다가 y-x의 제곱을 한 거랑 같죠. 그래서 y제곱은 끝났네. 4 y제곱에 마이너스 2xy 플러스 x제곱이 되거든요. 지워줄 거고 얘가 이 넘어오면 xy는 2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2네. 네. 끝. 생각보다 간단하죠. 뭐 저것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필요하긴 해요. 한 번에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답을 확실하게 처음부터 알라는 게 아니라 뭐 맨 처음에는 이쪽에다가 피타고라스 해봤어. 여기다가 뭐 K로 잡은 다음에 여기 뭐 E-K로 잡아보고 계산해보고 닮음도 한번 해보고 하다가 찾는 거죠. 여러 가지를 해보세요. 자,
연속 블루 원으로 가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적었나? 8번 볼까요? 자,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2다. 이렇게 돼있어요. 뭐 별 얘기 없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 이건 연속 아니야. 다함수 아니야. 뭐지? 그냥 함수야. 그냥 극한이야. F1이 2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근데 보세요. 나를 볼게요. 자, 리미트 0의 좌극한이에요. 여기 FX가 4래. 그리고 리미트 X가 0의 무극한의 FX가 6이랍니다. 이렇게. 그럼 일단 봐. 0일 때는 불연속이야.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가 있단 말이야. 얘가 x는 0에서 연속이랍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어.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f의 x 마이너스 1하고 fx 빼기 2가 뭐라고요? x는 1에서 연속이랍니다. 이런 얘기라고. 뭐 밑에 거는 거의 답을 준 거랑 마찬가지야. 어쩌면 아마도 해보죠. 이게 예,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아마 풀고 나서 답을 알고 나면 아 내가 아는 거였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니까. 차이가 그거야. 이게 제일 커. 아, 자 선생님이 요거를 잠깐 gx라고 둘게요. 그럼 gx라는 함수가 0에서 연속이래. 그럼 우리 뭐해? 근데 선생님이 가끔 숙제검사 하면서 봤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 물론 선생님 저 이거 되게 잘 알아요. 대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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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옆에 이런 거 안 써. 내가 쓰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0을 넣으면 이게 f0 더하기 f0이다라는 걸 써주면 참 좋겠는데 아무도 쓰는 사람도 있어. 근데 대부분 그냥 대충 때려 넣어서 풀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내가 처음에 아마 수업할 때 그렇게 했을 거야. 진짜 마스터하기 전까지 되게 위험한 거야. 근데 이제 막상 기출시험 보다가 그렇게 틀렸을 때 한번 인지는 해야 돼. 아,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 안 돼. 그럼 걔가 시험에 나와. 그래서 이렇게 풀다가 시험이 틀려요. 확실하게 어느 순간에 그냥 대입해도 되는지라는 걸 확인해야 된다고. 구별이 돼 있어야 돼, 자기 머릿속에. 아, 이건 그냥 대입해도 돼. 이건 해봐야 돼. 이게 있어야 된다고. 자, 볼게요. 아, 물론 무슨 얘기인지 알면 상관없어. 이거지. 그래서 얘가 2의 F0이라는 걸 알면 돼. 근데 여기 F0이 없다니까. 안 써있어. 심지어 불연속이라고. F0이 뭔지 모르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근데 얘가 연속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겠어? 맞죠? 근데 얘가 뭐야?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의 무극한이고 거기다가 fx에다가 f의 마이너스 x를 한 애가 나올 거고 또 하나는 x가 0에 좌로 갈 때에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 값을 계산한 거야.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이게 답이 나왔을 거야. 이게 10이고 10이라는 게 네, 이거 두 개니까
근데 외유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여기에.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거라고. 그게 인지가 되면 벌써 이미 여기 답이 나왔어. 얘가 10이야. 얘네들이 더한 거 얘랑 같으니까. 그래서 F형이 5가 나온다고, 그냥 바로. 아직 안 늦었어. 아직 안 늦었어. 할수 있어. 내가 보기엔 여기도 몇 명은 그래프도 아직 못 보는데, 그것도 아직 안 늦었어. 할수 있어. 조금씩은 볼수 있잖아, 지금. 자, 안 되면 이렇게 가라고. 자,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으로 갈때 FX가 있어요, 여기. 그치? 그다음에 이 뒤에 걸쓸 건데, 일단은 한번 쓸게. 자,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으로 갈때 F에 마이너스 X가 있단 말이야. 근데, 자, 한 단계를 거쳐보자. 내가 얘가 지금, 얘만, 얘가 리미트 T를 써줄게. 0에 좌로 갈 때의 FT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때쯤이면. 그렇다고 막 자괴감이 들라는 건 아니야. 난 모르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면 되지, 지금부터. 내가 가끔 풀어서 그래. 야, 모르겠어. 외워. 그럼. 계속 나오니까. 외우셔도 돼요. 자, 그래서 한번더 한다고. 혹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 이게 뭐야? 마이너스 X야. 꼴등 싫잖아. 그럼, T를 내가 마이너스 X로 하겠다고. 그럼, 아직도 이게 머릿속에 안 그려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X고 여기가 T라고. 한번더 확인하고 갑시다. 이렇게 그려지잖아. 근데, X가 어디로 가? 0의 우극한으로 가. 그럼 얘가 1이 간단 말이야. 이렇게 갈 거라고. 이렇게 간다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갈 거고, T 값은 0에 가까워지지만, 작은 데서 온다고. 이해했어?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이미 우린 이 과정을 어느 정도 스킵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스킵이 되면 여기가 스킵이 되고, 여기서 그냥 바로 얘가 10이 나온다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라. 여기서 지금 버벅거릴 시간이 없다니까? 이걸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 그럼 이해했어? 얘가 얼마야? 저기서. 얘가 6이야. 얘가 얼마야? 4야. 그치? 그럼 얘가 10이야. 근데 잘 봐.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야? 리미트 X가 0에 좌로 갈 때의 Fx. 더하기 리미트 X가 역시 0에 좌로 갈 때의 F의 마이너스 X면! 얘가 또 뭐라고? 이 녀석이. 자, 리미트 X가 0에 좌로 갈 때, 아니지, 바꿔야 되죠? T가 0에 우로 갈 때의 FT가 되는 거야. 0에 좌로 간대. 이렇게, 이렇게. 될까요? 그럼 이번엔 얘가 얼마? 얘가 4, 얘가 6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10이겠지. 같이 갔지? 얘랑 같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 연속이지. 그럼 결국에 뭐야? F0이 얼마라고? 뭐라고?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그러니까 그냥 던져주지 않아. 되게 쉽게. 야, 너 이거 그냥 네가 여태껏 풀었던 거니까 이렇게 줄게가 아니야. 자, 이제 여기 갈 거야. 원래는 여기도 약간 얘를 뭐 HX라고 놓고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그냥 한번 해보려고. 그냥 한번 해보려고. 봐. 보세요. 질문. 자. 방금 여기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fx가 x는 0에서 불연속이야. 맞지? 심지어 f0은 5야. 4, 5, 6이야. 다 달라. 불연속이지. 다시 얘기한다? 뭐라고? fx가 x는 0에서 불연속이다. 그지? 그럼! 얘는 1에서 불연속이지. 똑같은 얘기야. 그럼 얘가 불연속이네. 이렇게. 맞아? 근데 곱해서 연속이 됐대. 근데 여긴 봐봐. 극한이 존재하지.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애들이랑 원래 다른 애들끼리 곱해야 같아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긴 같단 말이야.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제로가 되면 되잖아. 그래서 F1이 2면 되잖아. 그럼 얘가 연속이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이 얘기를. 힌트까지 줬잖아. 왜? 그럼 얘가 1이 되면 얘가 연속이 된단 말이지. 어? 얘가 연속이야? 얘가 0이야? 그럼 전체가 연속이 되니까. 이미 그러니까 답이 끝나버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눈으로 풀수 있는 문제라고. 아, 10이네?
10이겠다. 두 개 나오겠지? 5다. 0이 되네? 1이다. 2대? 끝. 이렇게 나온다고, 답이. 차이는 큰 거야, 이제. 이건 경험치의 차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투 시험 보러 가서 시간 안에 다 못 풀고 나올 수 있어. 다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너. 내가 얘기했다, 분명히. 시간을 다 못 풀고 나온다. 다 풀 수, 막 눈에 아른아른 거리고, 와, 이거 내가 다 아는 건데? 라고 해도 다 못 풀고 나온다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바로바로 풀려야 돼. 그냥. 자신있게. 얘 또 평소 땐 자신있게 풀다가 시험 때 가면 또 디테일하게 쓰고 있다, 이제 그때 가서. 그럼 시간 다 잡아먹는 거지. 자, 10번으로 갑시다. 연습해. 연습해야 돼. 그래야 자신있게 풀 수 있어. 조금 어설프면 시험 볼 때 또 그런 생각 한단 말이야. 이해 아니면 어떡하지? 하고 또 다 한다고. 10번 봅시다. 자, 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 fx 더하기 gx랑 fx 빼기 gx가 모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의 a값이에요. 근데 뭐가 이상해? 범위가 이상해. 똑같은 범위가 아니야. 그치? 똑같은 범위가 아니야.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보면 이미 여기에 답이 있어. 잘 봐. 고민해보죠.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데가 어디야? 1일 때 연속이야? 이거랑 2일 때 연속이야? 이거잖아. 그러니까 타이틀은 그냥 이거야. 얘도 연속이래. 그러면 얘도 연속이래. 근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봐. 얘가 연속이야, 얘가 연속이라며. 그치? 연속인 애들 둘이 더하면 연속이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극한이 존재해, 극한이 존재해, 더하면 극한 존재해. 극한이 존재해, 극한이 존재해, 빼면 극한이 존재해. 맞지? 얘가 연속이야, 얘가 연속이야. 둘이 나오면 뭐 나와? 이 fx 나오지. fx가? 연속이어야 돼. 얘에서 얘를 빼봐. 이 gx가 나오지. 그럼 gx도? 연속이어야 돼. 이거 왜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고 있냐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쉬워. x가 1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얘가 1에서 연속이란 말이야. 그럼 더해서 연속이 되려면 얘가 연속일 수밖에 없어. 마찬가지로 얘가 2일 때가 연속이고 싶어. 근데 2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얘 연속이잖아. 그럼 얘도 연속이어야 돼. 그죠? 그 얘기야. 끝났네. 그냥 얘가 연속이면 되고 얘가 연속이면 돼. 그럼 니네가 잘하는 거 있잖아. 1을 때려 넣어. 아, 2a 플러스 1이 1을 때려 넣어. 1 마이너스 a제곱이구나. 이렇게 잘하는 거. 그러면 넘기면 a제곱 플러스 2a는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2거나 또는 0이겠지. 이것만 만족하면 안 되지. 여기도 2를 때려 넣어. 그럼 여기가 2 플러스 a제곱 2. 2를 넣으면 여기 6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a제곱이 4니까 a가 꿀마 2잖아. 그럼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다라는 게 나오죠. 어려운 문제 아니야. 말만 어려운 거야. 자, 14번으로 갑시다. 아픈 사람들은 더 열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 뭐 푼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보고 있으면 뭐하나? 아픈 사람들이 열심히 봐야지.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원 얘랑 직선
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FK라고 하자. 이거는 뭐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FK가 A에서 연속일 때 A값을 모두 구하여라 라는 거죠. 에이, 이제는 이거는 풀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푸셔야 될걸요. 반지름 1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y는 x 플러스 k가 지나간대잖아.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 두 점이지. 그럼 경계가 어디니 얘들아? 당연히 이렇게 접하는 데랑 이렇게 접하는 데가 경계겠죠. 되세요? 그럼 뭐 구해? 원방을 까먹은 거지 이거. 아 물론 연속성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이건 원방을 까먹은 거예요. 자 거기 식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1인 요때 K와 요때 K를 구하시면 되죠. 다 했네. 어떻게 하면 돼? 1,0에서 X-Y 플러스 K는 0까지의 거리를 구합시다. 그 D가 루트 2죠? 2라고 하면 1 플러스 K의 절대값 얘가 1이라고 반지름이니까 돼요? 그럼 K 플러스 1의 절대값이 루트 2가 나올 거고 K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때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고 이때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다 했죠. 이 뭐 고민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써볼까? FK라는 걸. FK는 이렇게 된다고요. 보세요.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4 작으면 없음. 요 밑에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 안 만남. K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면 하나. 요 사이에를 지나가면 두 개. K가 여기가 되면 또 하나. K가 얘보다 커지면 두 개. 아니, 없음. 이렇게. 그럼 불연속점이 어디야? 나왔네. 여기랑 여기. 그래서 이미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원방을 까먹으면 안 돼. 원방이랑 직방은 계속 나와. 자, 15번으로 갑시다. 얘들아, 15번 기억나?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지난주인가? 선생님이, 얘들아, 이거 저번에 우리 풀었던 거다? 근데, 포커스원에서 이걸 우리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선생님이 내준 교재에 가면 비슷한 문제가 한 번 더 나올 거야. 라고 했었던 그 문제. 내가 분명히 그때 얘기했는데. 미안하지만 기억해줘. 기억해줘. 뭐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게 이게 문제인 거거든. 내가 뭐라 그랬지? 풀었다, 우리가? 질문을 했어. 그럼 두 번째 보고 하면, 그래, 저거 예전에 풀었지. 풀지 못하더라도. 틀렸더라도. 세 번째 보면, 맞아, 맞아, 저거 했던 거야. 하고 그 다음에 풀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지금 내가 그걸 물어보잖아. 기억하니? 라고.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그때서 기억 못할 거야? 왜, 이거 선생님이 했던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 끄덕끄덕은 돼야 되는데, 그때도, 우리가 이런 걸 했나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자, 기억해 주세요. 자, X를 모았다? 이렇게. 근데 그 문제랑 살짝 다르단 말이야. 내가 그때 얘기했다고. 살짝 다른 문제를 만들었다고. 이거 시너지에도 있었어요. 포커스원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던 문제예요. 자, 요거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FA라고 할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처음에 잘못 접근하면 이라는 얘기를 했어. 어떻게 돼? 무슨 생각을 하게 되니? 어? 미처방 중식이다. 그러면 실근의 개수네?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니네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 이렇게 한다고. 아, 판별식 하자. 실근의 개수니까. 그래서 a-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a의 a-2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면 두 개겠다. 얘가 0이면 하나야. 얘가 0보다 작으면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봐. 그래서 여기 a-2로 묶으면 a-a니까 2a-2가 돼서 다시 쓰면 이게 2가 되고 a-1, a-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면 두 개. 0이면 하나. 뭐 작으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뭐가 저 문제의 함정이라고? 뭐라고? 이거 1번. 아, A가 0이 아니면. 이렇게. 왜? 거기 2차라는 말이 없어. 그럼 어차피 2차라는 말이 없어도 A가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A를 지우고 풀었어야 돼. A 자리가 없다고. 오케이? 그럼 여기도 이게 있겠지. 아, 그럼 A가 0이면 이거.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0이야. 그럼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 돼서 X가 2분의 1이라는 실근이 한 개가 나온단 말이야. 즉, F0은 1이라고. A가 0일 때 근이 하나니까. 이렇게. 요걸 조심하라고 했잖아, 선생님. 그래서 기억해달라고 했어. 언젠가 또 나오겠지. 기출을 풀다 보면. 언젠가 또 나오겠지. 그때 가선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이제 해볼까? 그럼 여기 0보다 크니까 FA는 이렇게 될 거야. 자,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건 1보다 작고 2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거기서 0을 뺄 거야. 그럼 이렇게 된다고. 아, A가 0보다 작아. 또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또는 2보다 크면 여기 뭐라고? 두 개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0이거나 1이거나 2면 하나라고.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제로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마 그 문제를 풀려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제 누군가는 그래프를 그려야 이해를 하고 누군가는 이 상태에서도 끝낼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기억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분명히 얘기했어. 자, 0, 1, 2, 1 이렇게 돼 있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봐, 바깥쪽으로는 전부 2란 말이야. 그럼 0까지는 2야. 두 개였다가 여기가 자리가 비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2라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2부터 2라고. 이렇게. 6. 0일 때가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지만 여기는 밑에 이렇게 깔려있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럼 거기 질문을 한번 볼까? 기억. 기억 맞나요? 이게 바뀌었다고. 이 문제는 똑같이 나왔는데 기억, 니은, 디귿이 우리가 아는 애가 아니야. 기억 맞아? 기억은 맞지. 마이너스 1이니까. 맞아요. 자, 니은은 맞나요? 자,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실수의 개수가 3개예요? 3개니? 아니, 2개잖아. 니은이 틀리지. 자, 디귿. 불연속점은 2개야? 아니, 3개야. 그럼 만약에 저기에서 밑에 2번을 빼먹으면 밑에 2번을 빼먹으면 디귿이 맞게 돼. 그럼 망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여기까지가 질문이고요.